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버스와 정면 충돌할 뻔한 운전자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는데요. 범퍼가 부서진 채 달리는 차를 경찰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. 순찰 중인 경찰차 앞에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. 보셨나요? 앞 범퍼가 파손된 게 경찰 눈에 딱 걸렸습니다. 일단 뒤를 따라가 보는 경찰, 골목길에 차를 세우자 경찰 추궁이 시작되고요.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운전자, 결국 10분 전 사고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.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, 큰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까지 파손하며 마주오는 버스와 대형 사고를 칠 뻔한 그 운전자였습니다. 112 신고 접수도 안 된 사고였지만 다행히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딱 걸렸고요. 누리꾼들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면 끝이냐며 이번에 안 걸렸다면 또 술 마시고 운전했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